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6월 28일자 목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지수의 모양은 좋지 않습니다. 자, 여기인 것처럼 장중 스팟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위로 양봉을 세워야 되는데 전 저점을 깼어요. 다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추세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변곡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중 축소 아주 많이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올라서게 되면 문제가 그래도 조금 덜한데 밑으로 깨게 되면 진짜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 변곡 구간에서 일단 하방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의 비중 축소 내지는 적당히 청산하는데 주력을 하셔야 되지 신규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나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는 단타 매매 정도는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지수가 저점을 깼어요. 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개발으로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점 있다. 자, 여기 2310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도 오늘 낙폭 심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1.19%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99% 하락. 자, 낙폭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자, 잔뜩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지우, 그리고, 승현, 반갑습니다. 모범생들이네. 그래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2588억 정도 팔았는데 최근에 좀 큰 규모입니다. 그것을 다행히도 기간이 절반 받아줬어요. 만약에 안 받아줬으면 낙폭 상당히 심했을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좀 붙들어줬어요. 166억. 자, 선물 플러스권이었는데 마이너스 돌려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수는 선물까지 합하게 되면, 자, 하방에 포지션 구축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 콜옵션, 풋옵션 매도 포지션은 조금 그래도 취하고 있었는데 포지션 변동이 조금 생긴다 하방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건 좀 이따 더 챙겨보기로 하고. 자, 프로그램 매수도 지금 들어와줘야 되는데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매도입니다. 1500억 규모 매도. 코스닥은 아까 플러스권으로 봤는데 야, 장막판이 확 밀어버렸어요. 100억대 정도 플러스였는데 장막판이 다 밀렸습니다. 자, 동시효과 인근에서 주고받고 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그럼 그거 한번 체크해보죠. 이런 거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주의. 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 자, 2588억 규모 매도. 자, 절반 정도 나눠서 기간 개인이 사줬다. 코스닥은 자, 외국인이 사주다가 줄이다가 막판에 다시 어느 정도 원위치 비슷하게 잡아줬고, 자, 선물은 매도폭 1500계약 정도 확 늘리다가 정말 이 선물 맞죠 지금. 수량 지금 좀 줄였어요. 맞죠? 잠깐만요. 178계약 매도로 줄였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나마. 그래서 선물 포지션은 소량이기 때문에 괜찮았다. 쭉 던지던 거 1500계약 가까이 던지던 거 1000계약 이상 땡겼다는 거 아닙니까? 1000계약 이상 1300계약 정도 플러스권으로도 갔었었네요. 그죠? 자, 이건 종가권이니까. 자, 이런 행태들을 보면 외국인이 지금 지수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탄탄하게 받침 주니까 오늘 정도에도 아마 위쪽으로 조금 그래도 이게 하방 경직이라 하잖아요. 밑으로 잘 안 빠지려고 하는 거.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을 한번 정도 교란한 거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고, 일단 바램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이거 밑으로 확 더 깨고 마이너스 1500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도 빠질 거를 예상한다면 굳이 뭐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 조심스럽고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러면 미국 선물 시장 보자면, 자, 여기 보시면 미니 다우 선물 플러스권 이긴 한데 이거 뭐 의미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만 확 빠져가 있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지금. 플러스권 둘다 나스닥도 그나마 장중에 미국의 영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일단 판단 들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여기 저점 부위에서 방향성을 위해서 상당한 세력끼리 싸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 됩니다. 자, 세희님도 반갑고요, 해림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큰 전강 한번 보자면요, 자, 환매수가 아니라 순환매 들어온다 했습니다. 여기와 IT와 조선 건설 철강 막 손바뀐 막 있죠. 그리고 오늘은 여기를 붙들어 두고 IT도 같이 붙들어 주고 그렇게 급락시키던 조선주 살짝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일부 좀 강하고 내수주가 비교적 강합니다. 여기 보면 닥터K가 예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말하는 내용 중에 IT 내수가 좀 강하다는 이야기가 이전 방송에 보면 좀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내수주가 비교적 추세 좋게 가는 종목이 많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오늘은 제약주는 다 밀려버렸네요. 결국은 장이 너무 빠지니까 장 하락폭에 비하면 셀트리온 삼형제 좀 그나마 선방했다. 그러나 밑에 종목들은 관심이 없다 했습니다. 낙폭도 크죠.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면요. 자, 지금 닥터K방 대표 선수가 지우라고 있어요. 야, 오늘도 세 종목 중에 두 종목 플러스권이고요. 신세계 플러스권이고요. 그 다음에 농심이 아니죠. 신세계하고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신세계 SK하이닉스 들어갔다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자, 이거 올라탄 거 보고 알아서 여기서 먼저 샀대요. 저는 여기서 딱 신호 줬는데 베리 굿입니다. 어디서 받겠습니까? 여기서 닥터케이가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오면 할수 있다. 미리 알아서 했어요. 베리 굿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자, 들어가 있는데, 자, 일봉상 지지권 아직까지 훼손 안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것도 얼마 안 물린 거 알고 있어요. 이것도 한 2,000원 정도 물린 거 같은데, 2,000원이면 9만 원 가까이에서 2,000원이면 소폭입니다.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서 레이스 잘하고 있다. 은혜님 노셨네요. 반갑습니다. 야, 정말 바람직합니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요. 채팅방 회원분들이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열심히 같이 하면 저잠안 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시총 상위 종목들 당연히 버럭했죠. 자, 일부 내수주 빼고 버럭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닥터K가 뽑아놨던 종목 중에서는 빨간 게 제법 있죠. 자, 여기서 치고받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개할 필요 없댔습니다. 그래서 자, 타이밍,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주가에 지지저항을 가지고 자꾸 매매를 해야지, 지지에서 사고 그 다음 저항에서 팔고 해야지, 그것이 포인트만 딱 익혀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딱 포인트만 사고, 그게 실패했으면 손절하고 성공하면 적당히 끊어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 돌아서면 그 종목이 더잘 가거든요. 오리온 같은 거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고점에 비해서는 좀 빠졌는데 여기 인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견조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상당히 공방이 있습니다만 그건 목표치 근처에 와서 그렇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접근해란 뜻 아닙니다. 그럼 이거 언제 접근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오면 아마 다시 리바운드 나올 거거든요. 자, 닥터K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세일 기간이다. 아무거나 세일 덥석 삽니까? 허름한 제품을 세일한다고 삽니까? 아니죠. 명품 내지는 평소에 아주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제품을, 예를 들면 나이키를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15만원에 신발이 파는데 백화점이나 신규 뭐 오픈몰에서 한 8만원 한다.
가격대를 알고 있잖아요. 안 사겠습니까? 전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일 기간을 주면 이용하자는 겁니다.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지저항을 잘 알면 겁이 안 나겠죠. 자, 그렇게 적용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하이닉스. 자, 빠지죠? 겁나죠? 겁 안 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지 한 번, 두 번은 지지할 거 아니깐요. 그러다가 완전 꼬꾸라지면 그 다음에는 지지권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고요?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려오면 더 추가할 용의가 있으니까 여기서 적당히 사 모으는 겁니다. 빠져도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 정도 올려 평균 단가 내려올 거기 때문에 올라오면 수익 내지는 손실폭 줄이기. 그리고 잘 안 죽잖아요 지금. 마이너스 0.25%입니다. 초반에는 플러스권이었을 거고. 자, 그래서 적당하니 분봉으로 분할 매매하니까 셀트리온 제약만 빼고 다 플러스다 현재. 물론 내일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잘 대응할 걸로 믿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규님 반갑습니다. 티처 규님. 예, 선생님이세요. 자, 닥터 K 아니고 닥터 미드나잇 러쉬. 어서오세요. 선생님. 야, 저희 방에 다양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양한 직업군 나중에 다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1순위입니다. 선생님이기 때문에 학생들 제도 딸이 있거든요. 선생님이니까 존경심을 가지고 다음에 초대하겠습니다. 채팅방. 그 대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어저께인가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께 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정적으로 같이 참여해 주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해봐야 전부 다 뭐 나쁘 큰 종목들 많으니까 길게 할 것도 별로 없고요. 셀트리온 관련된 거는 이어서 방송할 거고요. 하나 그럼 포인트 드리죠. 오늘의 포인트. 자, 순환매. 자, 한번 적어보십시오. 순환매. 순환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닥터K 그 들어오시면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주식 기초 강의 폴더 있습니다. 그게 가시면 130강 정도 있는데요. 그게 안에 보면 제가 설명한 내용도 다 있어요. 그러면 순환매 이해가 잘 안 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그 부분만 먼저 챙겨봐도 돼요. 그 이후에 1편부터 쫙 보시면 되고, 닥터K 피보나치 이야기 많이 하던데 잘 모르겠으면 그 찾아가시면 되고, 맨날 손 끊던데 지지저항 하면서 여기 가면 저항이고 여기 가면 지지, 그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다 그것도 순서도 다 생각인 겁니다. 1, 2, 3, 4, 5, 6, 7 이 정도에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한 2시간만 시간 내면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거부터 먼저 딱 숙지하시고, 그리고 120m에 보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2, 3, 4 있어요. 그것만 적용해도 된다고 지우가 이야기했습니다. 정현님도 반갑습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 계시네요. 아유, 참 재밌어 진짜. 얼굴 진짜 빨리 보고 싶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양산에 살고 있어요. 구독자 곧 1000명 될 것 같습니다. 1000명 기념 파티 하자 해서 파티 할 겁니다. 그냥 놀고 먹는 파티 아니고요. 참여하시면 2시간 분량에 그 제 채널에 들어오시게 되면 필살기 1, 2 있을 겁니다. 주식으로 1억 만들기 필살기 1, 2 한 20가지 기법이 있는데요. 그거 핵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안 남겨두거든요. 원하시면 다 퍼드립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하셔야 그렇습니다. 이후에는 디풀이 간단하게 할 생각이니까 시간 좀 내시고 최대한 빨리 제가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중순쯤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날 한 비오셔서 오시면 시간 아깝지 않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녹화해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한데 나르지만 말고 소장용은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거 말합니까? 아니면 그때 거 말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수남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남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수남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업종별 수남매. 업종별이라면 삼성전자, SK, 여기 업종별로 나눠놓은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는 뭐겠습니까? IT군이거든요. 그 밑에 자동차, 그 밑에 조선, 그 밑에 건설, 철강, 화학, 그 다음에 증권, 금융, 통신 이런 식으로 내수,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기타 뭐 인터넷 뭐 이런 쪽 이렇게 쭉 해놨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세 업종이 있습니다. 그날 자 며칠 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딱 붙들어 놓고 건설 철강 조선 딱 올린 적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부분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안 들어올려요. 여기까지 들어올리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들은 사람 있으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인가 지나서는 반대로 조선 철강 건설만 죽이고 강하게 죽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날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날렸어요. 이때는 그 업종군들이 죽었어요. 그럼 오늘은 딱 보기에 아까 큰 전광판 있잖아요. 큰 전광판을 보셔도 되고 이렇게 업종 대표줄만 모아가지고 세밀하게 늘 지켜보는 걸 이렇게 지켜봐야 됩니다. 모니터 두세 개 되면 다 해도 돼요. 그거는 옆에 딱 펴놓고 자 이렇게 딱 보면 빨간데 푸른데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딱 빨간데 보이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수, 화학 이게 강세고 조선 일부 강세고 이거는 그냥 리바운드 정도지 뭐 접근할 정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벌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 집중 데이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단타를 치더라도 빨간데서 치야지 푸른데 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양봉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뻘긋한 건 양봉이라는 거 아닙니까? 양봉이 뭡니까? 저가가 여기고 시초가고 고가가 저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윗꼬리도 있을 수 있고 아랫꼬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음봉은 시가가 고가고 종가가 저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양봉은. 자 매수세가 이겼다 1번 매도세가 이겼다 2번 눌러보십시오. 양봉 그리고 음봉은 매도세가 이겼다 7번 아니 매수세가 이겼다 8번 눌러보십시오. 승연 알았고요. 그때 그 찍어도 됩니다. 펀 알려주면 마세요. 이상한데 근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느 분이 네이버에 저작권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즉시 주겠습니다 하면서 저거 막 올리는 분도 계세요. 일단 내비는 두는데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때 좀 제발 좀 날라가지고 홍보라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에서 있었는데 일단 자기도 상업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내비두고 있습니다. 자, 다 맞췄죠. 일단 1번이고 7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생각해봐야 돼요. 찬찬히 한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자, 양봉은 그러면 매수세가 세면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까? 매수 매도 싸웠는데 매수가 이겼어. 올라갔어.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다. 5번. 내려갈 확률이 높다. 6번. 눌러보십시오. 자, 그렇죠. 아, 춤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음봉은 8년은 세력이 이겨가지고 밑으로 빠졌는데 내려갈 확률이 높다 7번 올라갈 확률이 높다 8번 눌러보십시오. 이 맞춤형 강의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같이 동참을 해가는 이렇게 하면 더 기억에 남거든요. 예, 세희님도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가 매매라든지 여러분들 종가 매매 많이 하시잖아요. 종가 매매는 장 종가 근처에 사서 한 30분 이내에 사서 한 3시부터 그 다음날 상승할 걸 기대하고 사는 게 종가 매매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주식 기초 강의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가 매매의 확률 그 다음날 올라가는 확률이 높은 양봉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갈 확률이 높은 음봉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양음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렇습니다. 양봉에서 해야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 잡을 때 양봉에서 잡으셔라. 양봉. 자 오늘도 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이게 도치 내지는 약간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길래 그러면서 도치에서 왔다 갔다 했기에 제가 매수 시그널도 드리는 거지 이렇게 버럭게 떨어지면 여기서 이렇게 버럭게 떨어지거나 하면 사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개발하겠으나 땡기는 세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바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벌어서 그렇게 이건 더 퍼펙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푹 날아가잖아요. 갭 상승으로.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캔들입니다. 여러분들 파란 게 음봉, 빨간 게 양봉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지우가 지금 답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3만 8만 3천 원에 샀어. 내일 갭 상승하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상승하잖아요. 8만 5천 원에 못 주고 사요, 잘. 그런데 잘하는 사람 그거 주고 삽니다. 왜? 여기서 예를 들어서 8만 3천 원이었다 치자. 여기 가면 8만 5천 원이 되잖아요. 올라가는 거 지속인 것 같으면 삽니다. 그리고 더 위에서 팔아먹으면 되잖아요. 그게 불타기잖아, 불타기. 대부분 거꾸로 하거든요. 여기서 샀는데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 아니라 칩시다. 여기쯤에 샀는데 예를 들면 여기 양봉 살수 있잖아요. 꼭대기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푹 빠지는데 여기서 사는 거 그건 별로 그거는 분할 매수도 아니고 좀 추세 많이 깨지는 거니까 그나마 이렇게 받쳐주는 종목이라서 어떨란가 모르겠지만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고요. 오히려 샀는데 올라가면 오케이 확인하고 더 사는 게더 좋다.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더 주고 사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적당히 사고 확인하라는 거지. 자, 여기서 샀거든. 지우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나는 여기서 또한번더 사라고 이야기했고 사라고 이야기할 때 미리 샀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추가했는지 뭐, 아 추가해라고 내가 5% 샀다길래 5%더 사라 했고 예를 들면 여기서 내가 한번더 사라고 했는데 그건 안 샀던 것 같은데 나또 취소라고 이야기했고 장이 너무 빠지니까 이런 데 가격을 더 주고 아닙니까? 여기 다 가격을 더 주고 아닙니까?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팔아먹으면 다 이익이라니까요. 자꾸 여기서 사고 빠지는데 여기서 빠지는데 자꾸 사고 하지 말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업종별 순환매는 그렇다. 그러면 업종 내 순환매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업종 내잖아요. 같은 업종. 그러면 여기서 돌아간단 말이죠. 자, 삼성전기 이런 게잘 치고 가잖아요. 그거 말고, 여기 위에 게세개 가지고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아주 설명하기 좋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건 좀 좁혀야 된다. LG전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닥터K가 한몇달전 방송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중에는 LG전자가 최고 좋습니다만 이야기했습니다. 세개 중에 쭉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새 LG전자 이야기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접근 금지, 접근 금지. 여기 깨졌기 때문에 접근 금지. 자, 왜 그런가 하면요. LG전자가 이런 시점에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 모양이 돼 있었는가 하면요. 삼성전자는 모양이 이랬어요. 그래서 이거 접근 금지. 삼성전자 사란 적 없어요. 자, 그랬는데 SK 하이닉스도 이랬습니다. 하이닉스도 이랬어요. 자, 대충 모양 맞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개. 자, 그것이 먼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랠리 쭉 하고, 그때는 LG전자 좀 밑에 있었죠. 그리고 조정받을 때 업종별로 바톤 터치, 아, 업종 내에서 바톤 터치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조정받을 때, 이제 올라갈 때는 LG전자가 별로였어요. 적당했어요, 그냥. 뭐, 이, 뭐, 정확하진 않은데, 한 대략 이랬어요. 그냥, 하여튼,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았는데, 이제, 꺾이는 거 보고, 꺾일 때, 아, 여기죠. 이렇게 꺾일 때, LG전자 바톤 터치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LG전자 최고 좋습니다. 셋 중에. 이렇게 이야기했고, 다시 바톤 터치 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면서, 여기 인근, 닥터K가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게, 자, 여기, 이렇게 돌려내면서, 항상 일정해요. 나중에는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돌려냈습니다. 자, 49,000원, 48,000원, 5만원에서, 54,000원 못 넘어갈 거예요. 5만원, 2,000원 선에서 적당하게 치고받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54,000원도 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왜? 여기 좀 저항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팍 깨지잖아요. 이제 저거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살까요 해도 뭐 44,000원 정도는 모르겠으나 사라고 한적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 식으로 업종 내에서 먼저 치고 갔던 종목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뒤이어서 가는 종목이 이렇게 주도주 형식으로 끌고 가는 게 업종 내 순환매다. 이해되시죠? 자, 업종별 순환매는 이렇게 섹터별로 자, 어떤 날은 IT가 잘 가고 자, 적당히 갔으면 이게 또 적당히 눌려주고,
조선철강 건설이 가고, 또 이게 또 적당히 가면 이게 또 쉬어주고, 내수주가 이 바톤 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업종별 순환매다. 자, 그럼 그런 걸 어느 때 그렇게 놓을까요? 순환매는 주로 지수가 애매할 때 그렇습니다. 횡보권에. 왜냐하면 팍 치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큰 세력들은 핸들링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만들어 가요, 지수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죽일 때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고, 아니면 아직까지 위로 띄울 때 아니야. 이런 횡보권.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 올라가면 상승해요.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랠리합니다, 지수가. 전업종 다 올라가면요. 그리고 전업종 다 빼면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폭락합니다. 여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만 딱 볼게요. 이런 식으로 전업종 다 빼면 이거보다 낙폭이 더 커야 돼요. 이렇게 짧아 빠지는데도 아직까지 버티는 거는 긴 추세를 보면 아직까지 상승 추세예요. 상승 중에 좀 어그러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2007년이나 이럴 때 보시면, 8년 완전 대세가 꺾여버리면,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추세가 완전 다 꺾여버리면 여기서 박살나는 겁니다. 전부 다 빠져요, 거의.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지금 현재는 자, 조금 추세 훼손되고 하락 추세로 전환이 어느 정도 됐지만, 그나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중에 있는 걸로 자 판단되니까, 그나마 조금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이 있는데, 업종이 이거 죽 깨지면, 자꾸 닥터케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깨지면 끝장나는 거거든요, 진짜로. 오늘 진짜 간드랑간드랑하게 진짜 마지노선 딱 만들어낸 거예요.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장된다. 자, 이렇게 되면 선물 옵션 포지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닥터K가 이야기하는데 선물 옵션 안 하더라도 메커니즘 알아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 다음날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빠지는 게 기본입니다. 빠지는 게. 자, 한동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지우가 정확하게 지금 캐치하고 있어요. 장 좋은 날 우상향할 때 강하게 사고, 오늘 사실은 내가 지우한테 다 던져라 그랬거든. 아이, 말도 안 되는 흥분하니까 다 던져라 그랬거든요. 근데 적당히 알아서 자기가 아주 비중 높은 거 셀트리온 절반 청산했습니다. 18만 원대 샀거든요, 지우가. 자, 그래서 다행히 지수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잘 지키고 있어서 자기가 딱 캐치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깨지면 던지겠다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비중 축소하는 게 오늘은 먹을 거, 내일 반등하더라도 아쉬워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밑으로 툭 깨져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내일. 이것도 코스닥도 밑으로 깨져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런 게 예상되면 비중 축소하는 거죠. 오늘은 내가 많이 사안 하잖아요. 살아있던 거 오히려 취소, 수도, 오히려 팔아. 절반 팔아. 그리고 아니면 다 팔아. 왜? 지우 정도 되면 다 팔고 난 다음에 반등 양봉 딱 나오는 날 오히려 딱더 걷어들일 수 있어요. 딱 오르고 있는 종목들. 그거 캐치했기 때문에 다 팔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 한 겁니다. 자, 완식님도 반갑습니다. 토니님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기협님도 반갑고요. 자,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요. 제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좀 이따 다시 방송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